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여러분, 연두콩입니다! 오늘은 여러분들이 립 다음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블러셔. 근데 제가 블러셔가 2,300개라서 뭐 이름도 잘못 외우고 해서 매번 못 알려드렸었잖아요. 최애 블러셔들을 추려서 영상으로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최애 블러셔부터 최애 블러셔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첫 번째 저의 최애 제품은 짠! 3C 페이스 블러쉬 소프트 살몬 컬러입니다. 굉장히 상큼해요. 우리 새내기 분들한테도 어울릴 것 같고 뭔가 오렌지인데 살짝 연어끼도 들어갔고 뭔가 그냥 웜톤 분들이 딱 발랐을 때 착 붙는 그런 컬러거든요. 상큼해 보이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 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자주 발라주는 컬러예요. 그리고 발랐을 때 생기가 바로 살아요. 보세요. 없는 쪽, 있는 쪽. 전 이래서 블러셔를 못 버려요. 나는 코덕 중에 블러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했을 때 그냥 딱 생기 있게 블러셔가 딱 포인트 되게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메이크업을 아예 완성시켜주는 그런 블러셔예요. 그냥 아 이거는 말도 말아요. 그냥 아 참. 여러분들이 3C를 가신다면 꼭꼭 테스트해보고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손 떨리고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러셔예요. 어쨌든 이런 예쁜 블러셔예요. 아 너무 예뻐. 그냥 블러셔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화장품인 것 같아. 블러셔는 내 얼굴에서 빠지면 섭섭하고 좀 약간 밍숭맹숭해 보이는데 딱 넣는 순간 자신감이 살아나는 그런 블러셔예요. 그 다음 또 지워야겠다. 많은 유튜버분들이 계속 하고 지우잖아요. 이거 막상 지우고 바르고 이런 컷까지 닫으면요 한 두세 시간 걸린답니다. 그 정도로 꽤 오래 걸려요, 의외로. 근데 뭐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. 그 다음 저의 최애 블러셔는요 짠! 애나더 스토리지의 스토키네트 베이지 블러셔입니다. 딱 봤을 때는 뭐야? 쉐딩 아니야? 쉐딩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굉장히 본통색이 진하죠. 그리고 애나더 스토리즈만의 감성이 담겨있는 각인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쓸 때마다 조금 아깝긴 한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연연하는 타입이 아니에요. 왜냐? 내가 블러셔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볼에만 잘 얹어지면 되지. 발색이 조금 세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힘이 없는 애들 있어요. 약간 이렇게 힘이 막 쥐뿔도 없는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 사용해서 살살 돌려요. 이렇게 살살 돌린 다음에 털어주시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색이 약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 번 얹어도 되니까 한꺼번에 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블러셔가 서투다 하시는 분들은 힘이 없는 브러쉬로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. 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요런 누디한 느낌인데 요런 거는 사선으로 이렇게 발라줘요. 가을 컬러를 발라줘서 메이크업 딱 완성하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전에는 살짝 상큼상큼한 이제 새내기 분들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이었다면 분위기 있어 보이는 메이크업이라서 이 블러셔가 진짜 메이크업을 살린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게 연출을 해줍니다. 우리 연두부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제 취향이 아주 한결같아요. 그냥 소나무예요. 아시죠? 그래서 약간 비싼 것들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어쩔 수 없이 취향 저는 사실 퍼스널 컬러도 봄웜 라이트? 굉장히 막 흰기가 많은 걸 발을 했거든요. 그런 게 어울린다 그랬는데 그냥 가을웜을 제일 좋아해요. 색조를. 물론 이제 봄웜라 색조도 되게 많은데 저는 가을웜 톤 컬러들 제일 사랑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니스프리의 수줍은 코랄이에요. 이거 아마 작두콩 선생님이 발라주신 그 컬러였을 거예요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렌지도 아니고 적당한 코랄 컬러여서 이제 메이크업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했을 때 블러셔 이걸로 딱 하면 그냥 제법 잘 어울리더라고요. 여러분 제가 블러쉬도 계속 다른 거 쓰고 있죠.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오렌지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예쁜 코랄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되게 무난하게 누구든 되게 착 붙는 그런 컬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지.
블러셔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냥. 그래서 저는 이 블러셔에 덕도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막 29살처럼 안 보여요 간혹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, 이 블러셔가 사람이 확실히 딱 생기 있어 보이게 하니까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올리브영 크리니크 부스에서 몇백 분 터치업을 해드렸나 했어요. 근데 그때 되게 젊으신 분들도 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터치업을 해드렸는데,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의 블러셔를 이렇게 터치업 해드렸는데 너무 진짜 어려지신 거예요. 딱 그 한순간에. 그래서 아, 정말 이 블러셔가 진짜 중요하구나. 이게 여기 광대가 딱 살아 보이면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동안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딱 터치업 해드리고 나서 아 이거 산다고 막 이러신 분들 있으셨고, 블러셔를 해야 되는구나, 자기는 여태 좀 겁이 나서 못했는데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, 아이고 그랬습니다. 좋아요도 지워. 감기에 걸려가지고. 저희 편집자 중에 혜수가 있는데, 혜수는 저랑 완전 다른 겨울 쿨톤이에요.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뭔가 보라색이나 연보라빛이나 완전 핫핑크빛이나 이런 걸 발랐을 때 제가 다 행복해요.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은 컬러들을 그 친구가 발라줬을 때 느끼는 그런 대리 행복감? 아 이런 거 보면 나 진짜 화장품 너무 사랑하나 봐요. 그 다음에는 그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. 멜론팝 그리고 소르베팝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코랄 핑크색인 멜론팝과 살구색인 소르베팝 둘 다 발랐을 때 이뻐요. 그치만 요거를 레이어링해서 발랐을 때 더 이뻐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르거나, 조금 아까처럼 가을 메이크업 분위기 있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누드팝이랑 멜론팝을 섞거든요. 여러분 그리고 요것들을 바르실 때 치크팝들은 보통 막 스펀지로 바르시고 하시지만, 브러쉬를 쓰실 때 이렇게 짤뚱한 힘이 조금 있는 브러쉬를 쓰셔야 돼요. 왜냐면 얘는 베이크드로 구워져 나왔기 때문에 힘 없는 브러쉬로 쓰면은 발색이 잘 안 되거든요. 먼저 소르베부터 바를게요. 이게 여러분 본통색으로 보셔요. 되게 오렌지기 살구기가 많이 들어가지만 막상 발색하면 코랄 컬러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. 그치만 흰기가 좀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발색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불타는 고구마처럼 되지가 않아서 되게 좋은 그런 컬러인데, 여기서 요것도 예쁜데 여기에 핑크 코랄이 들어가면 어째쓸까. 그러니까 블러셔의 세계란 그냥 여기 위에 살짝 또 얹어주는 거예요. 여러분 봐봐요. 그냥 소르베팝만 발랐을 때, 소르베팝 멜론팝 같이 발랐을 때 제가 엔간하면 묶어서 팔아야 된다. 크리니크 진짜 몸톤 분들이 다 사실 텐데. 요렇게 발라주면 여러분 오렌지빛 블러셔를 발랐을 때 살짝 얼굴 어두워 보이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이 요렇게 발라주면 얼굴 되게 환해 보이면서 좀 더 생기있어 보이면서 예쁘게 발색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나는 웜톤인데 오렌지 블러셔 아니면 조금 어두운 코랄 블러셔를 발랐을 때 왜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? 하시는 분들은 난 이 두 개 조합을 너무너무 추천해 드립니다. 너무 예뻐요. 목이 죽겠다. 여러분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감기 옮지도 말고 감기 걸리지도 말고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저의 최 블러셔인데요. 짠! 에나더 스토리즈의 만다린 샤벗입니다. 이게 진짜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, 각인이 일단은 없어졌어요. 여름에 이것만 발랐거든요. 거의 주구장창 그냥.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도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, 오렌지 만다린이긴 한데 요거를 발색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, 이거는 뭔가 흔하게 봤던 컬러가 아닌데 착 붙어요. 약간 나랑 그냥 몰라 너무 예뻐요. 어느 정도냐면요, 내가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이고 오늘 내가 괜찮아 보여야 하는 날이면 이걸 발라요. 그냥 그 정도예요. 그냥 그 정도로 나는 이 만다린 샤벗을 진짜 최로 생각하고 있고요. 발색을 해보면 이렇게 살짝 형광기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저 얼굴에서 되게 얼굴이 살짝 환해 보이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에 착 붙으면서 만다린 같으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오렌지, 너무 오렌지도 아니면서 적당하게 내 얼굴을 생기 있게 밝혀주고 그냥 효자템이에요. 그냥 너무
너무 예뻐요. 평소에 이제 눈, 립,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그냥 고민 없이 이거 바릅니다. 중요한 날에는. 에나더 스토리즈는 왜 이렇게 블러셔를 잘 뽑는 건지 모르겠네. 이렇게 해서 저의 최애 블러셔들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.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궁금했는데 도움 되셨는지란가 모르겠습니다요. 네,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